잘 들리십니까? 네. 먼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지체를 한 공동체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비전과 사명을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매 그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사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을 능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할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 하시는데 참 아름다우시죠, 그죠?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자연이죠. 잔디를 깔고 여러 가지를 꾸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자연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연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게 되죠, 그죠? 그때의 자연과 지금 자연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창조 때의 자연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자연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깨어진 자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자연은 나무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한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충 감을 잡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또는 폭풍 같은 지진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와는 이 자연 가운데 왜 이 자연이 파괴되었을까? 이것을 되짚어보자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날씨가 막 이렇게 엉키고 있죠, 그죠? 이유가 뭐죠? 누가 그렇게 했죠? 사람이 그렇게 했죠. 사람이 왜 그렇게 했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너무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깨어진 자연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자연을 되살리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뭐 이렇게 생명공학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의 관계 회복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취지는
전 주천학교의 목사라서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자연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의미는 이 자연 가운데 한 공동체를 다시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서 중요한 목적을 발견함이 있지 않나라는 제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1년 전 일이라서 모르시나요?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똑같이 했고 주기도문의 앞쪽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사람의 관계된 기도 세 가지를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하고 좀 그래서 그 혹시 목소리 크신 분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오늘 영상 PPT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감사할 것 같은데 목소리 크신 남자분 두 분 혹시 손만 잡... 네, 둘이 두 분이 혹시 나이가 누가 어리신지 그럼 어리신 분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있으신 분이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찾아주셔서 조금 뒤에 제가 읽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예. 어리신 분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좀 있으신 분이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성가대로 드리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뭐였죠? 주기도문 들으셨잖아요. 아, 딴 교회 봤나 제가? 주기도문이시던데? 네, 주기도문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주기도문에 대해서 뒤에 있는 앞타일은 모르신 분은 작년 영상을 보시고 오늘은 뒤에 사랑과의 관계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앞쪽에서 있는 것을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한번 우리 말씀 봉독을 9절과 10절 한번 봉독을 한번 해주시면 큰 소리로 일어나서 좀 보시면서 예. 천천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죠? 읽었잖아요. 아니, 야,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 세 가지. 방금 봉독하신 거. 아, 그죠? 거룩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는 기도. 세 번째는 뜻이 많은 기도. 그죠?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넘어가고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된 기도에 오늘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기도. 이게 그냥 먹는 거 관계된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라고 보기에는 다른 의미로 내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매일마다 오늘 먹을 걸 구하라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오늘 밥 먹을 거 주세요. 너무 좀 유치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을 바꿈치 않게 해주세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사랑과의 관계된 기도인데도 서로와의 관계된 기도인데 왜 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내일 것도 아니라 한 달치도 아니라 1년치도 아니라 10년 평생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먹은 양식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단 내일 먹은 양식은 내일 거둬라. 미리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날 먹을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째짠 기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것까지 거두지 마라 그래도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석청이 나서 썩어지고 냄새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공부하러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하러 왔어요.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왜?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내 새끼를 먹어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먹이실 줄을 믿고 내일 주실 양식을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직장을 들어가야 되신지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바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뭔가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내일 또 보장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도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관계 가운데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왜 없을까요?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왜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것은 지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왜 없을까요? 결혼할 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 말들에 그렇게 휘둘릴까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세상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매일마다 주신 그 삶에 네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을 마치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시는 그 하루하루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주기도문의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에 오늘 내가 하루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뭐죠? 두 번째 일용할 양식 다음에 그죠?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라. 성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게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꼬작 몇만 원을 빚진 자들한테 가서 돈을 안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주인이 다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아니요, 저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나도 본전이에요. 원래 우리는 멸망받을 자였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과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용서를 바라봐라. 네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준을 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받은 긍휼하심을 바라봐라. 그럼 우리가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주님의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는 용서해 주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 앞에다가 십자가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긍휼하심을 그곳에 다시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죠. 시험은 성경에서 사탄이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단이 시험 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안에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욥에 대한 시험이 사단이 줬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 또 안 돼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험을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보셔야 됩니다. 통틀어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괴롭히려고 그냥 억울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챙겨야 돼요? 자고 있는 내 아기들을 챙겨야 돼요? 내 아기를 챙겨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체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유는 훈련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왜입니까?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단련시켜주시지만 사단은 이것을 보면서 창을 던집니다. 그 약한 부분에 창을 던져서 유혹을 합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달게 받아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점검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앙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언뜻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이며 시험 관계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자매님과 싸웠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 그거 신앙 점검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뭘 느낄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인은 삶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관계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뭐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기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왠지 내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고 왠지 챙겨줘야 될 건 불안감이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 주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기도문에서 그 저 뒤에 빼면은 주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하시고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또 모든 일들을 회복해 하실 것을 그리며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